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요 조그만 아이 호주매화입니다. 자가도 아주 예쁘죠. 제가 겨울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예쁜 꽃을 이렇게 피워줘서 저에게 굉장한 즐거움을 줬던 아이입니다. 호주매화는 보통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여기 삐죽삐죽 뭐 여기 삐죽 저리 삐죽 이렇게 수영이 대부분 그러더라고요. 그럼 저는 그냥 과감하게 쳤습니다. 치고 이 작은 다육 화분에 그냥 얘가 작기 때문에 이 작은 다육 화분에 키워서 겨울에 이제 꽃을 하나 둘 지금 꽃봉오리 맺힌 거 보이죠? 이렇게 키웠어요.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물마름이 제일 문제잖아요. 이 아이가 물을 이제 말리면 이 아이가 힘들고 급기야는 떠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제가 이 작은 화분에서 조금 큰 분으로 탈출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. 이 여름에 안 그래도 화초들은 물론 근상이나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올려서 심는 걸 근상이라고 하거든요. 그런 근상이나 그런 아이들은 여름에 작년에 제가 풍로초를 두 개를 근상으로 심었다가 제가 잠깐 집을 비웠다 온 사이에 물이 말라서 세개 중에 하나만 살고 두 개는 말라서 그대로 갔습니다. 이렇게 물이 좀 심하게 빨리 마르는 아이들은 밭이나 이런 것을 좀 넉넉하게 섞어서 심어주고 또 분도 조금 넉넉하게 심어주는 것이 이 아이들을 살리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도 분을 적은 분을 다육이들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분을 적은 분을 선호합니다. 그리고 또 베란다라 복잡하기도 하고요. 그랬는데 이제 물마름 대비 분갈이를 지금 합니다. 다른 애들은 좀뭐 작은 분이라도 관계가 없지만 이 호주 매화만은 물을 말리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입장이 엄청 뾰족뾰족하잖아요. 이런 아이들이 물을 말리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를 조금 더 깊은 살짝이 큰 분에 옮겨줍니다. 그래야지만 이 여름을 물말림 없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일반 상토로만 심으면 물마름이 더 빨라요. 그래서 밭흙, 산흙 이렇게 섞어서 심어주면 좋거든요. 그냥 저는 제라늄 심으려고 산흙을 퍼다가 놨던 거 그거 좀 상토에 섞어서 그냥 그렇게 심습니다. 뭐 이것저것 막 무슨 흙 좋대더라 뭐 그런 데 현혹되지 않고요. 그냥 거목산업사 그 상토 한 포대 큰거 하나 사다 놓고 거기에다가 뭐 블라이트를 조금 더 섞거나 아니면은 우리 이 벌레 기피제 같은 그런 향기 나는 거 있죠. 아,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한번 볼게요. 아, 다육맘들이 많이 나 식물맘들이 많이 흙에 섞어서는 계피가루 그 계피가루가 생각이 안 나잖아. 근데 그걸 흙에다가 좀 심고요. 그래서 특별히 뭐 벌레 때문에 고생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서 오늘 분갈이 조금 큰 분으로 옮겨볼게요. 저는 다육이 키우는 사람이라 그냥 아래층에는 항상 제가 배수성은 고려해서 아래층에 배수 잘 되게끔 깔아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상토를 넣든 물 넣든 하는데요. 이렇게 계피가루를 충분히 섞어서 넣어놨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 아이가 꽃을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가지고 그냥 뿌리가 났네요. 아무 데나 올려놓습니다. 이거 제가 부러지면 좀 살아있는 것이라 그냥 이렇게 살아보라고 이렇게 올려놔요. 그냥 살포시 떠서 그냥 이리로 옮겨주겠습니다. 꽃을 계속 살려야 될 텐데 싶어서 또 지금 분갈이 안 해놓으면 또 시간이 가면서 또 뿌리 내릴 그런 또 시간이 부족해서 또 여름에 또 뿌리 활착을 잘해야지만 식물이든 다육이든 여름을 잘 지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 뽑아서 뿌리가 제법 많아요.
이렇게 옮겨줄게요. 그러면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. 화분이 앞이 있니 없니? 화분 앞뒤가 없네요. 제가 하도 연약해서 이렇게 지지대를 이런 지지대를 대고 분갈이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빳빳하게 잘커서 있을 정도로 잘 컸습니다. 그래서 그대로 놓고요. 제가 대충 만든 흙을 그냥 이 사이에 그냥 끼워 채워주겠습니다. 분이 좀 작다 싶으면 그 사이에다가 유박비료 있죠? 요거를 몇 개만 넣어서 해줘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. 분이 작을수록 애들이 금방 분 속에 영양소가 사라지겠죠. 그러면 부수적인 거름 보충이나 아니면 상토, 저도 이게 상토 보충해줘야 될 아이들이 몇 있는데요. 큰 화분 같은 경우는 위에 좀 긁어내고 또 새흙을 채워주고 하면 식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분갈이 하기가 좀 애매하다거나 그럴 때는 흙을 조금 걷어내고 옆에 좀 파내고 새 상토를 보충해주면 아이들이 힘을 내고 또 새로운 영양을 먹고 잘 자랄 수 있겠죠. 흙을 채워주는 형식이라 가장자리로 꽂고 뿌리 다치지 않도록 그냥 가장자리로 흙을 꼭꼭 채워줄게요. 얼마나 연약한 게 왔는지 제가 많은 2만 원짜리 이런 걸잘 사지 않거든요, 화초를. 그래서 작은 거 그냥 사다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5,000원인가 하여튼 그 판매 유튜브 판매방에서 제가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도 수영이 많이 예뻐지고 제가 잘라버렸는데도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뿌리 활착 잘 돼서 여름에 물 말림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쁘죠? 요즘에 화는 또 색상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아주 또 햇빛을 많이 보면 요 색감이 좀더 진해지는데 지금은 조금 분홍인데요. 약간 진했어요. 근데 점점 조금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요 영양과도 관계가 있겠죠? 꽃맺은 거 보세요. 얼마나 기특한가.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호주매화 물 말림 없이 여름 잘 보낼 수 있도록 미리미리 분갈이 해주세요. 지금 2월이니까 뭐 분갈이 해줘도 충분히 3월, 4월, 5월 이렇게 자리 잡고 여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두매와 분갈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 호주매화 물 좋아합니다. 제가 꽃 좋아하듯이 물 좋아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